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 선임 비용 의문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2일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녹취록이 공개되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또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2021년에 권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전원위원회 결정도 아닌 당시 부패방지국장 전결로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녹취록을 통해 이번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2021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국장 전결로 무혐의 종결 처리한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와 별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의문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와 함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개 재판, 7개 사건, 11개 혐의라는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개별 재판 하나하나의 소요기간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재판에 선임된 많은 변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전직 지원장급 변호사, 전직 차장검사급 전관,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이 수두룩한 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사에 걸린 평범한 국민들은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하는데도 막대한 재산을 투입할 만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전관 변호사 위주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몇 년 이상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들에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일각에서는 두 자릿수에 이르는 변호사들, 특히 전관이 수두룩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수년 이상 재판을 대응하는 것을 보면 재벌그룹 회장도 이 정도 선임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느 법조인은 수십만 쪽에 달하는 기록 복사 비용만 수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총 재산은 31억 1,52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257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 감소분을 보면 분당 아파트 공시가 하락분, 소비증거로 인한 예금 감소분이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에 소요되는 변호사비 지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물론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 조달 방식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도 해소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